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제가 처음에 봐가지고. 된것 같네요. 저는 일단 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들 안녕하세요. 좀 긴장을 해서 약간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다시 시작할게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릴카입니다. 오늘 이 방송의 목적은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네,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트위치 스트리밍 중에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서 명예를 회복하고 정지당한 트위치 계정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위치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고지 없이 회사의 판단하에 생계와 직결된 채널 영구 정지를 당하고 해명의 기회나 이의 제기의 여지도 없이 대기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릴카와 뜨뜨뜨뜨는 로펌을 통해 법적으로 상담을 받았으며 저희의 법정 대리인이 될 미국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고 변호사를 통해 트위치 본사와 대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중재 혹은 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2017년 3월 1일부터 트위치 TV에서 스트리밍을 시작하였고, 목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2017년 3월 30일에 트위치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구독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1일에 정책 위반으로 무기한 파트너십 계약 파기와 영구 정지 처리를 통보받았고, 당일부터 파트너십 서비스가 해지되고, 2018년 1월 1일부터 계정의 접근이 아예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건데, 세 파트로 나누어서 방송할 거고, 첫 번째 파트에서는 먼저 객관적인 사건의 경위 순서대로, 그리고 저와 회사 간에 있었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드릴 것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 입장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12월 21일 파트너십 계약 파기 후 제가 취했던 행동들을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사건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개인적인 주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먼저 하고 싶어요. 일단은 엄청 큰 전제가 있어요, 이 사건에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트위치처럼 그렇게 큰 회사가 정말 확실하지 않은데 규모가 있는 스트리머 둘을 영구정지를 할수 있을까? 확실하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매우 상식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전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기업의 판단은 언제나 절대적이고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얘기를 해도 의견이 바뀌지 않을 걸 알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죄가 없는데 그런 판단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대기업이 일 처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실 수 있다면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판단을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뭐 당연히 무조건 제 편이 되어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가 아닙니다. 일단은 판단을 보류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텍스트로 준비하여서 이렇게 말로 했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말하려는 내용이 많다 보니 그렇게 깔끔하고 가독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PPT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중간에 약간 오타나 틀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선 제가 설명하거나 짚어 가겠습니다. 네. 파츠 1. 사건 경위와 트위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일단 순서대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2017년 12월 21일 아침 7시 30분경에 릴카 채널과 뜨뜨뜨의 채널에서 구독 버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들었을 때는 7시 30분에 투게더에 글이 올려져 있는 걸 보았고, 저는 10시 반쯤에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트위치 코리아 파트너 담당 매니저님께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매니저님께 카톡 메시지를 보여드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카톡이고요. 그 다음에 통화를 했어요. 카톡은 안녕하세요. 구독하기가 사라졌다고 들어서 확인을 해보니 파트너가 끊겨 있습니다. 이게 복구가 되는지, 그리고 보존이 되는지 당황스럽네요. 라고 하고 이러고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통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트위치 파트너 담당 매니저님께서는 아, 그러지 않아도 연락을 드리려 했다. 본사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며, 파트너십 해지의 이유는 지속적이고 다량의 수상한 뷰어십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부정한 프로그램을 쓴 적이 없고, 당황스러우며, 이게 복구가 가능한 사안이고,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나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느냐. 너무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당황을 해서 울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받은 답변은 당장 트위치 코리아에서는 본사에서 통보를 받은 것이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고 당장 할수 있는 방법은 안내해드리는 트위치 헬프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순서상 다른 그 직원분에게도 제가 컨택을 합니다. 이분의 연락처도 제가 물어서 메시지를 먼저 보냈고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님. 혹시 시간 되실 때통 한번 가능하실까요? 라고 해서 약 1시간 29분 후에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는데 이분께서는 먼저 아, 어떤 일이냐? 아, 자다 일어나서 정신이 없어 죄송하다. 약간 피곤하신 상태였고 제가 아, 정말 죄송하지만 갑자기 파트너십 계약이 정지되었고 사유는 내가 하지 않은 지속적인 수수한 뷰어십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혹시 도움을 줄수 있거나 내가 어떻게 대처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가라고 여쭤봤고 이분께서는 처음 듣는 일이다. 요즘 일이 바빠져서 스트리머들한테 신경 아예 못 쓴다. 방송도 잘못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보겠다라고 하셔서 네, 일단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1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저는 처음 관계자분께 안내받은 메일 주소로 링크를 타고 가서, 그거는 작성하는 폼이었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당사에게 이메일 보내기, 여기에서 보고 제 문제를, 네, 계정에 대한 문제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서 바로 답장이 매크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링크를 주시면서 여기에 양식을 쓰라. 그리고 내용은 당신이 작성한 이메일은 정지된 계정이나 접근 불가 IP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링크로 들어서 정지 이의제기 양식을 작성하라.라고 지금 제가 잠시 캠을 치울게요. 여기 보시면 이 메일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매크로 답변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양식을 작성해요. 트위치 서스펜션 어필 폼이고요. 해석하자면 트위치 정지 이의제기 폼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약정을 당연히 위반한 적이 없다고 체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왜 정지되는지 아느냐라고 했을 때 뷰봇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other terms of service violation, 그러니까 다른 기타 규정 위반으로 체크를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7년 12월 21일 오후 6시에 메일을 확인하던 중 파트너십 계약 파기 통보가 새벽에 온 것을 확인했어요. 이거는 5시 38분에 왔고요. 요약 내용은 당신의 채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정행위가 감지되었으며 규정 위반으로 2017년 12월 20일부터 무기한으로 파트너 계약과 계정을 정지하겠다. 여기 보시면 이 효력이 2017년 12월 20일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21일이 된것 같아요. 미국에서 정한 거고 여기 보시면 어카운트 계정과 그리고 어그리먼 계약이 모두 이때 이미 정지가 돼 있었던 걸로 서면으로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위에 보여드리면 여기서 Future correspondence should be with our legal team at legal TV. 그래서 여기 법무팀으로 답변을 하라고 안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법무팀으로 영문으로 바로 메일을 발신하는데 제가 영어를 매우 잘하진 않지만 뜻만 통하게 일단 보냈습니다. 영어를 읽진 않고 해석만 해드릴게요. Dear Twitch Partnership Team에게 저의 부족한 영어 실력에는 일단 관대하게 봐달라. 그리고 저는 한국의 스트리머 릴카이며 저는 제 방송을 3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국 링크를 남겼고요. 저는 제 방송을 정말 좋아했고,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파트너십 계약이 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단한 번도 부정하거나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기에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메일에 명시되어 있는 용납할 수 없는 부정 행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스트리밍은 점진적으로 성장했고, 전 이것에 매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트위치 매트릭스라는 사이트에 저의 데이터가 있는 사이트거든요. 제 페이지를 링크하고, 저는 저의 성장이 부정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맹세코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하시고 제가 이것에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백하며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이걸 조사해서 진상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의 시청자와 구독자, 그리고 방송에 매우 큰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이후 트위치 본사에 취한 연락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아까 보여드린 양식을 전송한 것, 두 번째, 법무팀 주소로 메일을 전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답장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재 2018년 1월 5일 오후 9시 22분이고요. 트위치 서스펜션 어필 폼은 답장이 없고 법무팀에 보낸 메일은 읽음 확인으로 바로 다음 날부터 확인이 되었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트위치 서스펜션 어필 폼 정지 후에도 또 보냈고 했지만 답장은 역시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계약 파기 이후에 제 방송 진행과 사람들이 문의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하면, 먼저 방송은 파트너십 계약 파기가 되었지만 채널의 접근 권한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방송하였고요. 그 다음에 구독 계약이 왜 사라졌냐라고 물어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본사에게 영문으로 메일을 보낸 상태이다. 노력 중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린 도중에 본사에서 답장이 오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관계자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부탁을 드려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뭐 조금 장황한데 일단 팔로우봇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한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의도적인 피보팅이 아니면 벌을 하진 않는다는 항목이 있네요. 이 자료는 이따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뷰봇 대처 방안들이 있는데 잡아낼 포인트가 없었고 몰랐습니다. 방송 내용에 따라 2에서 5천 정도 왔다 갔다 해서 시청자도 방송 시작부터 점진적으로 늘었고 이 말은 제가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이상 징후를 잡아낼 팁이 있으시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제가 찾은 자료에 스트림을 껐다 켜라 이런 게 있었는데 딱히 뭘 찾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뷰보팅이다 하면 스트리밍을 껐다 켜라 이런 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제가 메일 작성을 했던 것, 전에 방금 설명드린 것을 바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구독 이모티콘 30개 달성하고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너무 슬픕니다. 뭐,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온 답변은, 일단, 제공해드릴 팁은 없고, 확실하게 스트리밍하실 때 악의적이거나 혹은 도움이 되고자 채널에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멈춰달라고 함과 동시에 위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다는 공지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에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일단은 뷰봇 대처 방안에 대한 거는 제공할 수 없었으며, 이 사실을 공론화하고, 만약에 누가 뷰봇 쓰고 있으면 하지 말라라고 하시기를 권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가 공론화를 하지 않고 본사 답변을 기다린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만약에 파트너 계약 정지 이전이고, 계정 정지 이전이면, 아, 뷰봇이 감지되었으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경고구나 하고 당연히 바로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입장, 방송이 생계이고, 방송 이미지가 중요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 해지가 되고 구독이 없어진 유죄로 치부하기 쉬운 파트너십 해지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표면상으로 바로 드러나는 거였고요. 일방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구설수에 오르고 이슈화가 되면 차후 유무죄 여부에 상관없이 인터넷 방송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부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안내받은 대로 권한이 없다는 트위치 코리아가 아닌 본사와 연락을 직접 해서 답을 받은 후 해명을 하여 해결을 하고 행동을 취하려고 본사와 대화 없는 공론화는 일단 연기했습니다. 저희에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본사와의 연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26일 뷰봇 여부 확인 문의 시도. 제가 이날은 트위치에서 배그 스트리머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IRL 시간, 그러니까 소통 시간이라고 하죠. 그때 시청자가 6,000명이 되니까, 아, 혹시 이미 이거에 대해서 계약 정지를 당한 상태니까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트위치 코리아 관계자분께 카카오톡으로 뷰봇 확인이 가능하냐고 남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누구님, 오늘 시청자가 많은데 혹시 뷰봇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제가 전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의심되면 연락을 드려야 한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연락드립니다. 이날 이후로 답장은 없었고, 확인하신 후에도 다음날인가 확인하셨는데 답장은 없었고, 완전 계정이 정지된 후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행동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한국 스트리머들이 뷰봇이 의심됐을 때 이분에게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바로 받았다는 정보를 듣고 한번 취해봤던 조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 오후 6시 50분, 릴카 채널과 뜨뜨뜨뜨의 채널이
트위치에서 영구정지로 접근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역시나 처음 연락을 드렸던 트위치 코리아 파트너 담당 매니저님과 통화를 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뭐 먼저 메시지 보여드리면 뭐 안녕하세요. 휴일인데 연락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채널이 아예 없어졌는데 혹시 관련 정보 아시는 것 있으신가요? 메일도 와있지가 않네요. 저는 정말 맹세코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혹시 본사에서 어떻게 된 건지 아신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밤했어요. 그래서 계정이 영구정지 당한 것을 확인하였다. 목숨을 걸고 난 절대 부정한 짓을 한 적이 없다. 본사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고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느냐? 이런 사례를 아시는 것이 있느냐? 제가 왜 정지당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정보도 주실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이분께서는 본사에서 결정난 사안이고 본사와의 메일링을 통해 항의하는 수밖에 없다. 트위치 코리아에는 권한이 없다. 정보는 내부 사정이라 공개할 수 없다. 아, 그렇다면 트위치 코리아는 본사에서 통보만 받고 이 사건에 대해 권한이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연락을 드린 게 죄송하지만 본사와의 연락을 하려면 메일뿐인데 메일이 벌써 10일 넘게 답장이 없다. 보통 본사 메일을 보냈을 때 얼마 후에 답장이 오느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은 본사에 메일링 하는 것뿐이다. 유감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트위치 담당 매니저님과 통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휴일에 연락드려 죄송하지만 릴카와 뜨뜨뜨뜨의 계정이 영구정지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가 있으신가요? 이미 파트너 담당 매니저님과 얘기했지만 절박해서 혹시나 해서 또 연락을 드렸다. 본사는 아직도 연락이 없다. 이분께서는 또 그때와 같이 자다 일어나셔서 되게 피곤하신 상태였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들으셨다고 하셨고, 트위치 코리아는 권한이 없다. 본사에서 정한 일이고, 이메일링을 통해서 컨택하라. 계정이 아예 삭제된 것이냐? 본사와 잘 해결해서 무죄가 밝혀지면 다시 복구되는 것이냐? 믿든 안 믿든 나는 정말로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이유도 없고, 쓸 정도로 멍청하지도 않다. 본사에서 제공한 내가 뷰봇을 썼다는 증거 자료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이걸 쓰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느냐라고 여쭙고, 이분께서는 클릭 두 번이면 본인도 복구는 시킬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하셨고, 본사가 100% 확신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본사 정보에는 내가 접근하여 열람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본인이 증명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례는 전에 어떤 분이 뷰봇으로 정지당하고 3, 4개월 후에 복귀했던 걸로 기억한다. 물론 확실하다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나 본사에 메일을 다시 보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느냐. 그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파트 2고요. 여기에는 뭐 오로지 제 입장이고 이 입장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방송 성장을 의심하지 않은 이유들이고요. 이거는 엑셀 파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순서를 맞춰야 돼서. 엑셀로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월별 데이터고요. 저의 평균 시청자 상승폭이랑 팔로우 상승폭입니다. 저는 방송을 3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3월에서 12월까지의 데이터가 있고, 보시면 최대 시청자가 900에서 1000, 이건보다 평균 시청자가 더 정확하겠네요. 400, 300, 300, 600, 800, 1000, 1600, 2300, 3600, 3800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매달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게 4월에서 5월, 5월에서 6월쯤이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검은 사막이라는 RPG 게임을 끝내고 여러 가지 게임이나 뭐 소통 방송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를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 수도
10월에서 11월에서 특히나 많이 올랐지만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성장을 보였지만 점진적이었고, 평균 시청자와 팔로우 증가, 그리고 수익까지 매달 같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통 스트리머들은 뷰봇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가 힘든 게, 트위치에서 방송을 시작하고 뷰봇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안내나 공지나 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청자가 늘면 기뻐하지 뷰봇인가라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뭐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또 10명에서 100명이 된다거나 뭐 10명에서 1000명이 된다거나 30명에서 300명이 된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100명, 200명, 500명 막 이런 식으로 점점 오르고 방송 내용에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상세 이력인데요. 지금 제 모든 방송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트를 찾았고, 여기서 데이터가 소실된 몇몇 방송을 빼고 거의 대부분의 방송 내용이고요. 3월 1일에 시작했지만 3월 2일부터 있네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있고,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한 거는 특히나 시청자가 많이, 평균 시청자가 많이 나온 거. 네, 그런 방송들이고요. 아시겠지만 시청자가 왜잘 나왔는지를 제가 추론해서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놓은 상태예요. 일단 초반에는 검은 사막을 할 때는 뭐 600, 700, 900에서 500, 400, 400, 1000.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쟁이 있어서 이때 사람들이 많이 봤다가 그랬던 기억이 있고, 이때는 1100명이었을 때는 검은 사막에서 길드 면접이라는 저 나름의 컨텐츠를 했을 때 최고 시청자를 찍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김철남이라고 제가 남장을 하는 방송이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네, 이렇게 기록이 좋았고, 김철남 두 번째 방송도 굉장히 기록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길리슈트 코스나 배극현황, 그리고 보통은 주말이 다 시청자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공포 게임을 했고 주말이었을 때 뜨뜨뜨뜨님과 듀오를 돌렸을 때, 아니면 항아리 때 항아리 게임 게팅 오버 잇할때 굉장히 시청자가 많이 나왔고요. 켜낭을 하면서 방송 20시간 넘게 했을 때 가장 이때 수치가 높게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6천 나왔을 때 지스타 후기. 그리고 김철남 세니카 합방, 뜨뜨님이랑 듀오를 하면 시청자가 많이 올라서 뜨뜨 듀오도 늘 그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자료를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보이실 것 같고요. 아, 영상은 여 스트리머 첫 타임 방송, 이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제 방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 방송 패턴은 일종의 소통이자 영상 도네이션과 음성 도네이션을 보는 IRL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IRL이 끝나고 게임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IRL 때는 영상 도네나 IRL만 주로 보시는 시청자 유동성이 굉장히 큰 시청자 폭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시청자가 확 늘었다가 나중에 제가 게임으로 돌리면 한반 정도 나가고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영상 후원이나 뭐 음성 돈을 받는 소통을 하는 요 스트리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시청자 수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뭐 모든 건 가정이고 데이터나 방송을 하면서 느끼거나 분석한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유튜브 조회수 보시면 9월 정도부터 트위치 인기 스트리머들의 인기 클립을, 보통 스트리머들의 인기 클립을 유튜브 채널로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채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그 중에 하나여서 제 클립들이 무단으로 게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조회수가 높게 나타난 편이고요. 이거는 지금 남아있는 클립들이고, 저는 그때 저작권 침해로 동영상들을 모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삭제 처리까지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제가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고 처리까지 받은 그런, 잠시만요, 받은 그런 링크들이에요. 이쪽은 지금도 살아있는 링크, 이쪽은 지금은 삭제된 링크. 보시면 조회수가 많은 건 95만, 44만, 35만, 24만, 23만. 그리고 삭제된 것 중에서도 조회수가 높은 게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밑에 이거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를 하자면, 저와 관련된 팬메이드 영상 아니면 다른 스트리머와의 합방 영상, 이런 게 조회수가 높게 나타나서,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저도 이게 방송으로 이어졌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몇만 명 중에서 몇천 명만 팔로우를 하러 와도 팔로우가 많이 늘겠구나. 왜냐면 그때 팔로우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시기랑 겹치기도 하고 해서, 아, 유튜브 유입으로 팔로우가 진짜 많이 늘고 있구나라고 추정했고, 그리고 아, 이 영상을 삭제할까 말까, 저작권을 침해되는데 삭제할까 말까라고 고민한 게, 팔로우를 늘려주고 홍보 효과가 있지만 이 밑에 그 관리되지 않은 욕설이나 뭐 부정적인 댓글, 모욕에 가까운 댓글들을 내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이게 엄연히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이었거든요. 확실히 그때는 팔로워와 시청자의 증가가 유튜브에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보시면 뜨뜨뜨뜨님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도 40만회, 뭐 지금 오늘 찍은 자료여서 그때는 더 적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았다는 것을 설명해드리고 싶었고요.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갈게요. 잠시만요. 네네. 네. 추가해서 뷰봇을 의심한 적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구독자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독 계약 정지 전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1770명 구독 210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놓은 것은 없지만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트위치 측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뭐 9.9달러와 24.9달러 고급 구독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독 이모티콘 숫자는 30칸까지 열려 있었고, 평균 시청자가 12월달 기준 3에서 4,000명이었기 때문에 구독자가 1,700명 이상인데 시청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독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 여긴 26개까지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1,200포인트 때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스크린샷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뷰봇을, 릴카가 뷰봇을 쓸 이유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시간에 금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월급 계약이 아니고 구독 수익이나 광고 수익, 비트 수익 정도를 쉐어받는 트위치 일반 파트너십 계약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뜨뜨뜨뜨님도 똑같습니다. 트위치에는 뭐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예, 속칭 월급 계약이라고 불리는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의 경우 시청자 수 곱하기 그 시청자들의 시청 시간, 그 자료를 토대로 받는 수익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청자 수가 바로 수입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그리고 저는 3월부터 방송 내내 어느 정도 시청자가 있었고, 인지도나 후원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정말 안정적으로 열심히 방송했고 시청자를 올리겠다고 트위치 같은 큰 대기업, 그리고 스트리밍에 있어서 정말 전문적인 그런 대기업을 상대로 유일한 생계수단인 방송의 위협이 될 불법적인 행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월 21일 계약 정지 이후에 취한 행동과 노력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서면상으로는 파트너십 계약과 계정 정지 처분까지 한 번에 당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일단 영어로 왔고 이 영문 메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했고 일단은 계약 정지인지 영구 정지인지 확인을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뜨뜨뜨뜨가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을 때 정지냐, 영구 정지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파트너십 계약만 정지 상태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 착각하고 아, 그렇다면 왜 파트너십 계약 정지가 됐는지 본사에 물어봐서 확인을 하자,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해결이 잘될 거라고 관망을 했고, 지금에 와서 다시 메일을 확인했을 때, 이미 사실상 21일에 채널의 모든 효력이 사라진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계정 정지와 계약 정지가 함께 된 상황이었고, 그냥 채널 접근 권한만 계속 열려 있었던 거지, 이미 그때는 서면상으로 저희는 정지를 당한 상태였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 이후에 취한 행동들이라서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뜨뜨뜨뜨님이 관계자분에게 했던 문의고요. 네이버에 메일 이렇게 왔는데 이게 채널을 영구정지한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해서 네이버 통역기로 번역기로 했을 때 여기엔 계약을 무기한 중지한다고 쓰여 있어서 오해를 했던 것 같고, 여기에서 관계자분께서 채널 영구 정지가 아니라 파트너십 박탈입니다라고 하셨고, 저희는 네, 그런 줄 알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이후로 취한 행동과 노력으로 또 먼저 정리를 쭉 해드리자면, 본사와의 연락을 시도.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지 이의제기 양식 그리고 법무팀 메일 두 가지를 보낸 상태고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1순위로 생각했던 이유는 트위치 코리아 측에서도 저에게 그렇게 안내를 했고, 지금 상황상 본사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본사와 연락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답변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뷰봇을 대처하는 방이나 존재 유무를 알아내는 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홈페이지 자료 같은 걸 찾았고요. 일단 네, 이런 식으로 How to handle view of follow bot, 이런 식으로 What is pivoting? What is follow botting? 이런 정의나 뷰봇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How to deal with being botted? 그러니까 보팅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패닉하지 말라. 그리고 특히 여기 Twitch will not punish a user for the action of another. If you are not responsible for voting, Twitch will not take action against you. 이 문장을 보고 안심을 굉장히 했고, 아, 제가 고의가 아니면 설령 발견이 됐다 해도 저에게 이런 거를 정지 처분 내리지 않겠구나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군지 알거나 판매자가 누군지 알면 리포트를 해라. 아니면 큰 이슈를 만들지 말고 트롤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그들을 즐겁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나 뭐 시청자들에게도 매너를 지키게 하고 뭐 진흥검 아니 매니저들에게도 알려라, 뭐 이런 식이고, 누가 보팅을 당하고 있거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신고를 해라. 이 사람이 무조건 자기가 한게 아니고 당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신고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두 번째로 여기에서 보시면 네, 레딧이죠. 레딧 트윗 페이지에 또 뷰봇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other people pivoting, people pivoting you, sign of pivot, 뷰봇의 증후. 가장 확실한 사인은 is that your view 랜덤으로 갑자기 뷰어가 뛰어서 뭐 수백, 수천이 되고, 물론 레이드나 호스팅 이런 이유가 아닌
그냥 이유 없이 갑자기 막 랜덤으로 많아질 때, 그리고 very genetic dangerous message, 뭐 위험하거나 이상한 그런 메시지가 뜨고, 뭐 hey streamer how are you 뭐 이런 약간 스팸성 메시지 이런 걸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징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타핑도 뷰보 뷰보팅에 대해서 핸들하는 법, 뭐 멈추는 법 이런 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다음 항목에서 제가 실천을 해보았으므로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자료를 찾았고, 또 저는 카카오톡으로 관계자에게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네,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혹시 뷰봇 대처 방안들이 있는지, 어떻게 징후를 잡아낼 팁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답변은 받을 수 없다, 없었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였냐면요, 본사 홈페이지나, 오타가 있네요, 레딧에서 찾았고, 모두 영문으로 된 사이트들이고요. 한글 자료는 전무했습니다. 뷰봇에 대해서 한국어 페이지, 혹은 저희가 계약 과정이나 스트리머로서 스트리밍할 때 어떠한 안내도 뷰봇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그리고 또한 트위치 계정 약관, 규정 위반 약관에도 뷰봇이라는 정확한 항목이 없고, 그냥 나중에 뷰봇에 대한 다른 미국 홈페이지 항목에 뷰봇은 약관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라고 첨부가 돼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렇게 찾았고, 트위치 코리아에서는 뷰봇을 쓰고 있는 사람을 멈춰주세요라고 공지하고, 계약 개정 정지 후 상태에서 공론화를 권유한 상태였고요. 이외의 대처 방안이나 뷰봇 유무 확인은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설명했지만. 네. 공론화를 이미 계약 개정 정지 후 상태에서 하라고 권유를 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저 나름대로 뷰봇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생각해냈던 방법이, 과거에 뷰봇을 쓴 스트리머의 경우 시청자가 10명에서 다음날 300명으로 올랐고, 채팅방 로그인 시청자 목록에 달랑 20명만 남아 있었다라는 정보를 들어요. 이때 뷰봇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에.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시청자 수와 채팅방 로그인 시청자 목록 숫자를 대조해서, 저희가 계약 정지를 당한 후인 2017년 12월 24일 기준으로 릴카와 뜨뜨뜨뜨, 그리고 규모가 비슷했던 트위치 스트리머 3명의 자료를 통계를 내서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도움을 받았고요. 제가 방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계 방식은 일단 표면상 드러나는 홈페이지에 나오는 시청자 수를 먼저 기록하고, 동시에 시청자 로그인 인원 목록을 누름으로써 그때 로그인 목록으로 뜨는 아이들을 전부 스크랩해서 숫자를 세서 그 비율, 그 오차를 찾는 그런 조사를 했고요. 일단 2017년 12월 24일 6시에서 12시까지의 시청자 수 대비 로그인 수 통계를 내보았을 때, 릴카 5374에 로그인 수 5042, 비율이 94였고요. 뜨뜨는 4240에 로그인 수3799, 비율이 91%였고, 나머지 ABC는 94, 83, 98%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로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자료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당장 제 사안이기 때문에 10분에 한 번씩 카운트를 하다가 나중에 30분에 한 번씩 카운트를 하셨고, 네, 저를 도와주신 분이, 그리고 뜨뜨의 경우도 10분으로 하다가 점차 폭이 늘어났고, 다른 분들도 네, 10분으로 하다가 점점 늘어났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81%, 82%, 86%, 89%, 이때는 보통 IRL 시간이라고 해서 그 영상 두뇌를 보는 시청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었고, 게임을 하고 방송 게임에 집중을 하면 점점 수치가 올라가요. 유동인구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저는 했고요. 이때 마이너스 수치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시청자가 기록되는
시간 텀이랑 그다음에 로그인 인원이 나타나는 텀이랑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이런 마이너스 수치가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물론 이 조사, 이 자료들이 절대적이거나 확실히 뷰봇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 제가 확인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였고, 이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거나, 나름대로의 확인을 하려고 했던 과정입니다. 그거를 밝히고, 그래서 다른 스트리머와 비교했을 때 저희의 수치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또이 사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또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 링크를 타고 레딧 트위치 페이지에 가면 대시보드에 가서 플레잉을 not playing으로 바꾸고 35분 후에 다시 시작해라, 뭐 다시 바꿔라, 뭐 이렇게 해서 게임 디렉토리에서 사라지면 뷰봇 if you know your name, 뷰봇이 당신을 뭐 공격하는 이유가 없어진다, 뭐 이런 식이고 restarting a stream 해서 새로 스트리밍을 시작하라 이런 항목이 있는 걸 보고 이날 12월 22일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방송을 끕니다. 이때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아, 실수로 껐습니다. 컴퓨터가 뭐 소위 암들을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이건 의도적이었고요. 제가 방송을 그냥 껐다 켰을 때 어떻게 시청자가 되나, 만약에 뷰봇이면 터무니없이 작은 시청자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했고, 먼저 시청자가 많은 IRL 때는 4,900명이 피크였고, 보통 4,000. 그 다음에 롤로 전환했을 때 3,400. 그리고 또 이게 10분 미만으로 12분을 스트리밍했던 거라 아주 짧았고, 그 다음에 다시 롤로 들어왔을 때 2,600명을 평균으로 내서, 보통 방을 껐다가 켰을 때 인원이 소실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많은 시청자가 바로 다시 복구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했던 노력이 시청자가 많이 나온 날 운영자에게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저와 뜨뜨뜨뜨님의 사례 두 가지를 전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트위치 코리아 매니저님한테 보냈던 것, 아까 보여드렸죠? 오늘 시청자가 많은데 뷰봇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연락을 생각도 안 했는데 의심을 해야 돼서 혹시나 연락드립니다. 이거는 답장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뜨뜨뜨뜨님은 혹시 오늘도 뷰봇이 사용되고 있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누가 뷰봇을 사용해서 악의적으로 저한테 공격을 하는 중이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냈고, 저와 뜨뜨뜨뜨님이 보낸 관계자가 다른 분이에요. 서로 다른 관계자분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아예 받지 못했고, 뜨뜨뜨뜨님은 저는 파트너십 담당 매니저이지 기술 엔지니어가 아니라서요. 더불어서 대처하셔야 하는 방안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예, 뜨뜨님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간 내용이고요. 네, 잠시만요. 정리를 조금 할게요. 네, 여기까지가 파트 2입니다. 모든 파트 1에서는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트위치 코리아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는지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제가 왜 뷰봇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제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분석을 하고 생각을 했었는지를 보여드렸고, 또 계약 정지를 당한 후 내가 한 노력들,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파트 3.
개인적인 저의 입장과 주장,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먼저 개인적인 입장 중에 이 사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2017년 12월 21일에 일방적인 서면 파트너십 계약 파기, 채널 연구 정지 조치 이전에 어떠한 공지, 경고, 유예 기간이 없었습니다. 10일가량 채널 접근은 가능했으나 정지에 대해 현재까지 답장이 없는 본사와 연락을 하라는 안내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사와 연락을 하라라는 대처 방안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아직까지도 답장이 없는 상태고요. 단한 번도 유예 기간이나 경고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본사의 이메일, 트위치 코리아의 안내 모두 포함입니다. 정지 후에 뷰봇의 유무 확인도 불가, 대처도 불가, 문의 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트위치 스트리밍 시작을 한 후에 뷰봇에 대한 정보, 안내, 경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뷰봇 관련 자료는 영문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서 찾았으며 한국어로 번역된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 규정 위반 항목에도 뷰봇이 없으며 영문 홈페이지에만 별도로 존재하는 뷰봇 페이지에 뷰봇은 서비스 규정 위반입니다라는 항목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영어권도 아니고 한국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트위치 방송을 시작한 스트리머가 뷰봇에 대해 의식을 하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뷰봇이 타인에 의해 작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일 수 있는 개인 스트리머에 대한 배려나 경고 없이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처분을 내린 것. 그것도 부당하다고 느꼈고. 또, 개인 스트리머가 생방송 중에 뷰봇의 유무를 판단하기 불가능하고 대처도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파트너십 계약 해지 후 지속적으로 뷰봇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스트리머 본인과는 관련이 없음을 인정하는 좋은 발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트너십 정지와 계약 정지가 뷰어십과 관련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뷰봇을 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뷰봇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정황만 이유로 제시하고 스트리머가 고의적으로 악용했다는 증거 자료뿐만 아니라 뷰봇의 수치, 양, 발견 날짜 등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이미지가 중요한 인터넷 방송인에게 생계와 직결된 채널 연구 정지 처분을 내리고 15일 넘게 연락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 이것이 이 사항들이 제가 트위치 의 대처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PPT엔 없지만 제가 넣었던 내용을 하나 넣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PPT 없이 그냥 큰 화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일단 지금 설명한 내용은요. 본사의 입장, 답장을 1순위로 기다린 이유와 대처에 있어서 트위치 코리아를 배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2017년 12월 21일에 그리고 2018년 1월 1일에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이 사건에 대해서 몰랐다거나 아니면 본사에서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혹은 권한이 없다라는 일관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2017년 12월 21일 개정정지까지 함께 효력을 발생하였지만, 뜨뜨뜨뜨님께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담당자님께 트위치 코리아는 중간에 있는 위치고 그냥 본사에서 통보받는 것이 다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하신 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저희가 계약 정지 그리고 개정 정지가 확정되기 이전에 어떠한 정보도 가이드도 대처 방안도 제공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문의한 사항에 답변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저와 뜨뜨뜨뜨는 트위치 코리아는 이 일에 있어서 무관하고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고, 배제하고 트위치 본사와 연락에 집중을 하였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요. 한 시간 내에 하고 싶었는데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 릴카와 뜨뜨뜨뜨는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 미국 본사, 트위치의 본사의 법무팀과 진행할 예정이고, 경우에 따라 중재, 소송 제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저는 끝까지 저의 무죄를 입증하고 오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부당한 대처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스스로가 당당하기 때문에, 만약 트위치 본사에서 요구한다면 제 모든 국내외 금전 거래 내역, 컴퓨터 하드웨어 제출, 뭐 어떤 방법의 협조도 다할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요구만 한다면 저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저의 목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알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설명해 드린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저를 기다려 주시고 믿어 주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계기로 정말 많은 걸 잃었지만, 솔직히 저를 믿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믿어 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봐 주신 시청자분들, 끝까지 응원해 주신 분들도 정말 많고, 믿기 힘들 테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동료 스트리머분들, 지인분들, 이런 분들을 확인하고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고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한분한분 덕에 제가 억울하고 슬픈 감정에 앞서서 이성을 찾고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게 된것 같아요. 네, 저는 꿋꿋하게 다시 방송을 이어갈 거고요. 제가 작년 3월 1일에 트위치에서 첫 방송을 딱 하기 전에 그 마음가짐으로 다시 방송 준비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울거나 당황하거나 주눅들거나 그러지 않고 뭐 최선을 다해서, 네, 제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걸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한테 꼭 보답도 하고 싶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한 거는 제 카페에서 공지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